빙상 스타였던 제갈성렬 감독이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. 2일 MBN 동치미에 출연한 빙상 감독 및 해설위원 제갈성렬은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행복을 빌어주셨는데 혼자가 됐다고 처음 밝히는 것 같다라며 이혼을 처음 공개했다. 뒤이어 제갈성렬은 현재 76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라며 제 나이가 50을 넘다 보니까 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들길 원하셔서 얼굴만 보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신다라고 뒷이야기를 들려주었다. 그는 그것 때문에 말다툼한 적도 많고 밥 먹다가 뒤쳐나간 적도 많다. 밥 먹는 시간이 15분 정도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먹고 나간다라며 안 먹고 나가면 엄마 마음이 또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일상을 들려주었다. 제가 가르치는 선수가 11명 정도 된다라는 제갈성렬은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제 일상은 선수촌 아니면 외국이다. 어느 여성분이 우리 삶을 이해해줄까라며 누굴 만날 자격이 안 돼 있다고 어려서부터 생각했다라는 얘기다. 눈뜨면 제자들 생각뿐이라는 제갈성렬은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동반자, 조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다고 속내를 들려주었다. 제갈성렬은 2011년 동갑내기 치과의사와 결혼했다. 방송을 통해 제갈성렬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은 장모가 내 딸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라며 연락처를 수소문해 연락을 해왔고 자신의 딸을 만나볼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. 그렇게 장모님 소개로 만난 지 1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제갈성렬은 당시 아내에 대해 마음이 깊고 배려심이 크다. 결혼 후 시댁 어른을 모시겠다고 자청하는 등 윗사람을 공경하는 고운 마음씨에 특히 감동받았다고 밝혔었다.